퇴근하고 집에 오니 아이는 종이접기에 열중이었습니다. 스포츠카 랍시고 하나가 완성이 될 때마다 엄마 아빠를 불러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 잠자는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기력을 다하며 그렇게 불꽃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저녁 9시를 가리키고 아내의 폰에서는 알람이 울렸습니다. 알람 소리 말미에 Have a good time 이라고 들려오네요. 낮이 아닌 밤인데 말입니다. 아이는 여전히 낮인 듯 생생해 보였습니다. 아이의 입에선 아쉬움이 한숨을 내쉽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난 무표정으로 화답했지만 엄만 턱을 돌려 방을 가리켰습니다. 아이가 시간을 끌려고 하면 아이의 엄마는 마녀로 변하죠. 동시에 남편인 나를 쏘아보는 눈빛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란 소리입니다. 마녀의 눈을 피해 아이를 얼른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꽃을 피우기 전 아이와 난 늘 책을 읽었습니다. 자기 전 아이와 책 읽기를 시작한 건 아이가 동화책을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 이젠 습관이 돼버렸죠. 아이도 늘 책을 챙겨 침대 옆 스탠드와 가까운 자리에 엎드려 누웠습니다. 그리고 책을 펴입니다. 아이가 생기기 전부터 아내가 중고 아동 도서를 제법 많이 장만해 두었습니다. 이제는 작은 방의 한 벽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모았습니다. 그동안 아이와 난 도장 깨기를 하듯 그것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책 읽기를 함께 하면서 아이가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우선 아이가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묻습니다. 또 왜 그런지를 묻습니다. 때론 꼬리에 꼬리를 묻는 질문에 답답하기도 하지만 가끔 아이답지 않은 질문에 놀라기도 합니다. 예전에 접했던 표현이 다른 책에서 재등장하거나 생각나면 아이가 스스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럴 땐 책 읽기를 참 잘했다며 제 머리를 쓰담쓰담 하죠. 지금껏 거의 매일 빠짐없이 읽었으니 아이랑 함께 읽었던 책이 무려 수백 권에 달합니다. 물론 동화책이 많았죠. 보통 아빠로서 시간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아이와 꾸준히 함께 할 거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랑 매일 책 읽기를 해왔던 것은 아이에게 좋은 밑거름이 되겠지만 내게도 큰 수확이었습니다. 첫째, 일찌감치 아이와 일상의 대화를 나누거나 소통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둘째, 좋은 습관으로 정착했습니다. 책 읽는 것만큼 좋은 습관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아이와 더 가까워졌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최근 아이와 어려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랑 소설 삼국지를 읽는 것이었습니다. 책의 수준을 보면 초등학생 고학년이나 중학생 정도가 되어야 읽을 법한 것이었죠. 글도 길고 문장을 이해하기까지 난관도 많았습니다. 아이의 읽기를 도울 그림도 희박했습니다. 무엇보다 무려 20권에 달하는 대하 장편 소설이라는 점에 아빠인 나 역시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도원결의의 이야기가 담긴 1권을 넘기고 2권을 읽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국지는 수많은 인물의 등장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이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때마다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서히 패권을 두고 서로 힘겨루기 중인 2권도 현재 순항 중입니다.
이제 아이랑 삼국지 대단원의 마지막까지 손을 놓지 않고 한 권 한 권 정복해 나갈 것입니다.